안녕하세요. 코비쌤입니다. 오늘은 CB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요. 가상자산이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화폐와 1대1 교환이 가능합니다. CBDC의 장점으로는 일반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적으며 현재 존재하는 유명 스테이블 코인들과 달리 국가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티머니, 네이버페이 등과 같이 플랫폼의 페이들이라면 화폐와 유사함에도 제휴된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CBDC는 어디서도 통용되죠. 실물 화폐를 제작하고 발행 및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점은 CBDC가 중앙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CBDC는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나뉘는데요. 도매용은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거액 지급 결제에 사용되며 소매용은 모든 국민들이 제한 없이 소액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특히 소매용 CBDC 발행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는 점차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높아져가는 현시대 현금 없는 경제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이들이 많아 이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줄이고자 금융포용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2020년 바하마와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정부는 CBDC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CBDC는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실현 가능하므로 전자기기 또한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존재합니다. 현재 각국 정부에서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81개 중앙은행 중 90%가 CBDC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도 현재 CBDC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비쌤의 용어풀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